백파트입니다. 첫 번째 판넬 19mm. 자, 수분 건조만 하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한번 쭉펌 아니고 그냥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뜸 기다리세요. 그러면 한뜸 날아가는 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피카는 봉이 길어서 와인딩이 금방 끝나니까 조금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자, 여기도 있고 아직 있어요. 그래서 글럽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세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지금 덮개 아이로 온도는 180도입니다. 자, 건강하니까 온도 180도 싹 다려주시고요. 와우, 싹 다려주세요. 윤기 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분, 우리 고객님, 모발 끝이 약간 이 끝에서는 약간 손상이 있었어요. 건강하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또 예쁜 것도 하나, 우리 피카만의 장점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에는 손상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딱 찝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롱에 우리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하나, 둘, 한번 꺼줬어요. 그럼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덮개 아이롱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롱은 저온이 되고, 밖에 있는 우리 연예인 덮개는 이제 고온이니까 안에서 은은하게 열이 올라오면서 경화는 안 되겠죠. 속에 머리 손상이 된 부분이, 그쵸? 그리고 위에 부분은 건강하니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 제가 들어갈 때 보시면 요 끝에가 약간 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피카만의 장점. 자, 22mm예요. 22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160도예요. 자, 잡으시고요. 덮개 아이롱은 180도예요. 그래서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쭉 당기세요. 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 뜸, 이 부분만 한 뜸만 건조가 된, 올라가죠 수분이. 그럼 건조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와인딩 이렇게 천천히. 네, 조금 기다리세요. 안 들어갈 때는 수분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딱딱 하면 꺼져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이롱은 저온이 되겠죠? 자, 여기도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쫙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 네, 백파트 마지막 네 번째 판넬이에요. 여기는 자,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단백질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놓으신 다음에요. 자,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잡아당겨주세요. 재밌겠죠? 쭉 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끝에는 좀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빗을 대고 조금 기다리면 한 뜸 정도, 이 부분이 한 뜸 정도 여기 지금 올라가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자, 첫 뜸 없이 쭉쭉쭉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이 손상이 있다 했어요. 그럼 딱 잡으시고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아이롱이 하나 둘 하면 딱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이제는 저온이 되겠죠? 그럼 180도의 고온으로만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제부터 아이롱은 저온이 되고 고온인 덮개 아이롱을 넣어서 쪘다 구웠다 이런 식으로 다려주는 거겠죠. 저온으로 해서 모발 속에 있는 모발은 타질 않아요. 경화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려주면 어때요? 윤기도 쫙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자, 약속대로 위에 도넛 두 개, 하나, 둘, 좌측,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여섯 개예요. 뒤에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객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분이 뿌리 살릴 건데, 자, 도넛으로, 오늘 디자인은 도넛으로 요 두 개 할 거고요. 오른쪽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여섯 개죠. 밑에 뒷백 파트에 네 개 해서 열 개로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뿌리를 먼저 살려야 되겠죠. 큰 굵은 S컬 있죠. 그 볼륨 있는 그 S컬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고요. 일단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뻐요. 그래서 피카는 자, 장점이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1차적으로 13mm를 제가 14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다시 17mm로 160도로 자,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네, 트리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더블로 뿌리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한 판넬, 더블로 두 판넬, 더블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딱 잡으세요. 해서 자, 저는 지금 20이요. 20. 자, 위에로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뿌리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테크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쫙 해서 글러브가 정 가운데 오면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톡톡톡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자, 끝이 글러브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자, 지금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고 잡고 또 반바퀴. 됐죠? 자,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시 한번 싹 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꼭 잡고 두 바퀴.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피카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다려볼까요? 싹. 또 한번 다려볼까요? 싹. 또 한번 다려볼까요? 재밌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 보실까요?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놓은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쁜 도넛츠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파트부터 해볼게요. 오른쪽입니다. 네, 우측 파트. 자, 두 판넬로 제가 한다 했어요. 그래서 잡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예요. 19mm로 싹 한번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볼륨 있게 해야 되니까 쭈펌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냥 와인딩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디자인하기에는 네,
약간 그 고객님이 이렇게 아까 설명 사진에 본 거는 약간 그 볼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볼륨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지금은 안 꺼요. 왜냐하면 고객님이 모발이 건강하세요. 그래서 같은 고열로 제가 손잡이에 있는 열을 안 끄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손상이 있을 때는 아이롱에 있는 그 열을 꺼주시면 되고요. 자, 너무 재밌죠? 피카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싹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와인딩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만약에 안 돌아간다 그럼 기다리세요. 여기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잘 안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아직 수분이 건조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여기 아직 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바퀴 반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시고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한 번 더 다려볼까요? 싹 한 번 해볼까요? 싹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아이롱의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 네, 네, 거의 다 그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한 번 또 풀어볼게요. 자, 놓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 어때요? 와, 예쁘네요. 자, 보시면 네, 볼륨감도 굉장히 빵빵하죠. 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